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민족 전통 민속 축제의 원형을 간직한 강릉 단오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축제 장소를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상품물에 머리를 감는 아이들, 틀로 모양을 내는 수리쥐떡도 만들어 봅니다. 어른들은 신주미로 정성스럽게 빚은 신주를 한 잔씩 마셔보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단오장 내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이 떡 하나하고 이 막걸리. 단오 때가 돌아오면 늘 생각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축제 2019 강릉 단오제 본격적인 막이 올라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14개 분야 72개 프로그램과 12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단오제는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데 고심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부터는 기존 남대천 일원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이곳 월화거리 등 강릉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KTX 이용객을 위해 강릉역에서 단오장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청소년 참여를 늘리기 위해 e스포츠 게임 대회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요. 기획에서부터 실제 행동까지 참여를 하고 또 공간도 오라거리라든가 단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 분위기를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단오제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는 5일 영신행차와 신통대교의 길놀이가 열리고 6일부터는 단오재단에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1967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는 고대 부족 국가의 강릉 단오제의 시작과 함께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국사 성황제가 열리고 있는 대관령 국사 성황당입니다. 단오제 행사 나흘째를 맞아 수많은 인파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강릉 남대천변 단오장입니다. 정상군 인계면 대관이 있는데요. 아주 단오기 오해 아주 비용은 좋고요.